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19일 수요일 탑, 글로벌 통합조회 호스트를 맡은 샤론 노즈 마스터 박효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면을 끄고 계신 사장님들께서는 화면을 좀 켜주시고, 비전의 모습 좀 보여주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통합조회는 6개국의 언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재능 기부해주고 계신 우리 통역의 사장님들 소개 한번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국, 캐나다 통역을 맡아주신 다니엘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국, 대만 통역을 맡고 계신 우리 고지현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고지연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우리 라니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국의 사이본 투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신가요? 네. 몽골의 타미르 사장님. 네. 모두 반갑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저희, 모든 회의의 시작은, Recording 세미나의 stopped. 시작은, 모든 세미나의 시작은 사원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사원을 보시고 사원 준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사원 준비! 야!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존경한다. 존경한다. 믿음의 믿음의 국제를 세우며 영적인 이 생긴다. 선기가 가자, 가자, 가자. 시작! 시작! 네, 반갑습니다. 오늘 4월 19일인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또 4월 하반월도 한 주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은 어떠신지요? 오늘 결단과 그리고 승급 도전 스피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장님들께서 도전하셨는데요. 이 도전에 대한 결단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스피치 준비하고 계신 울진탑센터 우리 강영은 사장님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영은 사장님. 하면 되나요? 예. 안녕하세요. 경북 울진탑센터 애터미 새내기 강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몸이 많이 아픈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동서가 애터비 가입을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단 1도 없었습니다. 애터미? 가입만 하고 소비자는 남지. 굳이 내가 저걸 사업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센터로 초대를 받게 됐습니다. 너무 상냥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우리 저희 센터장님하고 제 스폰서님에 대한 열정에 제가 홀딱 반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저희 스폰서님께서 제가 몸이 아프고 얼굴이 칙칙하니까 화장품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고맙게 가지고 집에 갔죠. 그런데 제가 몸이 너무 아프니까 화장품도 구석에 처박아 놓고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몸이 더 나빠지기 전에 울진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애터미를 접하게 됐거든요. 해모임을 먹기 시작했어요. 몸에 좋다고 하니까. 아침, 저녁 꾸준히 먹었습니다. 한 40일쯤 지났나? 저에게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냐면, 예전에는 제가, 아우, 다리야, 아우, 팔이야. 맨날 징징거리고 아이고를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입에서 아이고가 사라지는 거예요. 해모임밖에 먹은 게 없는데, 아이고가 사라지니까 저희 남편이, 야, 해모임 더 먹어. 떨어지기 전에 얼른 사와. 저에게 막 해모임 먹으라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모임이 이렇게 좋은데, 애터미 다른 제품부터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유산균을 한번 먹어봤거든요. 아, 유산균? 제 오랜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더라고요. 유산균 정말 좋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생각이 났어요. 우리 스폰서님이 저한테 선물해 주신 화장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을 꺼내서 제 얼굴에 한 번, 두 번 듬뿍 듬뿍 바르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제 얼굴 어떻게 보이시나요? 나쁜 사람처럼 안 보이지요? 우리 스폰서님이 주신 화장품 아침 저녁으로 듬뿍듬뿍 우리 흔히 말하는 처벌처벌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얼굴이 한 달이 좀 안 됐거든요. 근데 저를 보시는 사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얼굴이 너무 환해졌다고, 생기가 돈다고, 기미가 옅어졌다고 다들 저를 보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내가 애터미의 제품을 믿고 사용을 하면, 내가 찐 애용자가 되면 나를 보면서 내가 초대하는 모든 사장님들이 저희 애터미의 일원이 되고 같은 사업자로서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나를 맨 처음에는 다단계라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저는 이제 두렵지 않고 그분들을 제가 반드시 설득해서 제 편에 서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2023년 11월 저는 꼭 세일즈 마스터 가겠습니다. 세일즈 마스터를 가서 달성해서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에 기초 초성을 다지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우리 탑센터 스폰서님들한테 항상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터미 제품 찐 애용자가 돼서 아프기 전에 활발하고 명랑했던 그 모습으로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자! 아자! 울진탑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영은 사장님 전혀 아프신 분 같지 않습니다. 11월에 세일즈 마스터 도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정은, 서울탑의 정은숙 사장님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의 서울에 있는 서울탑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정은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건축 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건물 짓는 일이다 보니까 현장에 따른 안전과 어려움이 되게 많아서 그 노동소득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차에 저희 같은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 스폰서 박효경 국장님으로부터 애터미를 전달받았습니다. 사실 처음은 아니고요. 제가 애터미 소개를 받은 것은 한 2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뭐 소비자로 그냥 뭐 좋은 제품이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사업까지는 제가 진행해 볼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 소득에 대한 관심이 있던 차에 이 박 국장님이 박효경 국장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애터미는 2년 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제일 큰 변화가 그 플랫폼 성장으로 변화되는 그런 애터미의 그 성장된 모습을 제가 소개 듣고, 아, 이 사업 관심이 가는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 이후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금 공부하던 차에 이제 사업을 하기로 제가 결심하고 이제 일을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아, 이게 시간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몰입해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는 이번 4월 하반에 세일즈 마스터 직급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연말에 샤론 로즈 마스터까지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좋은 분들과 함께 만나서 하는 이 작업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저희 서울탑센터 리더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일을 하면서 전 세계에 여행하면서 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에 대한 그 사업이 저를 흥분하게 하고요. 노후에
행복한 내 자신을 꿈꾸면서 기대, 내 자신을 꿈꾸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성장하는 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같이 성장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탑센터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샤론노즈 마스터까지 도전하시겠답니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탑의 우리 우즈베 국적을 갖고 계신 우리 강인나 사장님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인나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번 러시아 말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Кан Инна. 많이 못 들으신 언어 같은데, 예, 제가 강인나라고 합니다. 원래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고요. 우즈베키스탄 동포입니다. 46년 전에 태어났고 한국으로 온 지는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족 식구들하고 일하고 있고 애톰이 만난 지는 제가 얼마 되진 않았는데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소비자를 먼저 시작을 해서 제 러시아에 있는 친구가 한번 물건 제품을 써보라고 화장품이나 아이 뭐 비타민이나 그거를 주면서 한번 먹여보고 써보라고 했더니 제가 써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얼굴 피부도 변하고 아이도 비타민을 너무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시키게 되었고 친구가 나중에 너 한번 소비자 말고 한번 사업으로 해봐라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이제 친구들한테도 추천하고 권하고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저희 바이오들한테도 외국에 있는 바이들한테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고 나서는 통역이 되기 때문에 줌 미팅 러시아 파트너들하고 통역도 맡았고 제가 해보니까 다 좋은데 하나만 후회하는 거 있어요. 내가 왜 애토미를 이렇게 늦게 만났을까? 내가 애토미를 조금 더 일찍 만났으면은 제가 지금 세일즈 마스터 아니라 국장 될라나 아니면 내가 더 잘 될지도 모르지만 근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성경책에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모든 것에 때가 있어요. 그 지금은 딱 그때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만나보니까 우리 피부색도 다르고 눈 크기도 다르고 다르지만은 그래도 우리 모두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한 일은 하고 있어요. 그 일은 애토미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밑에 있는 파트너들 분들은 여기 한국 있는 파트너분들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러시아 파트너들도 있고 키르기스탄, 미국도 파트너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몰라도 근데 서로 이렇게 제 밑에 있는 파트너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도 너무 뿌듯하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올해는 제가 한 다이아몬드까지 도전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차 아니라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모두들 우리 화이팅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즈벡의 강인나 사장님이신데요.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계십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결단 스피치였고요. 이제 다음은 승급 도전 달성 스피치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따끈따끈한 뉴 세일즈 마스터 정문성 사장님 스피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예, 음소거 방금 해제했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리탑, 뉴 세일즈 마스터. 사실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일단 뉴 세일즈 마스터 정문성 인사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애터미 사업 시작한 지 약 4개월 정도밖에 안 된, 새내기입니다. 지난 4개월, 매우 추운 날씨였는데 나름 열정적으로 나름 적극적으로 나름 멈추지 않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 4개월간의 결과로 뉴 세일즈 마스터가 됐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여러 선배 스폰서분들의 도움을 받고 또 여러 제 파트너의 지원을 받아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지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선배 스폰서 분들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하면요. 저는 이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투자 전문가로 일을 했었습니다. 기업 분석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기업 분석하면서 많은 회사를 접해봤는데, 제가 바라본 애터미는 저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였습니다. 뭐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2.2조 원의 매출이라는 게 어떻게 인식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좋은 회사, 정말 매력적인 회사였고요. 투자일을 하면서 투자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돈도 엄청난 돈도 많이 벌어봤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니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제 사업이 잘못되거나 제 생활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시스템 소득이라는 게 대단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또 여러 선배분들 만나보고 얘기를 해봤을 경우에 이게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역시 네트워크 마케팅밖에는 시스템 소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 포함 전 세계적으로 없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텀을 처음 시작할 때 이 회사가 다단계라는 어떤 그런 인식도 저한테는 다가왔었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 다단계라는 인식보다는 매출이 2.2조 원이라는 엄청난 매력을 가진 회사라는 게 더 크게 다가왔고 혹시나 싶어 제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애터미 어떠냐? 그랬더니 그 친구 역시 저한테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야, 그거 다단계잖아?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한마디를 딱 던지니까 제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뭐냐면요. 그래? 그럼 니네 회사 매출 얼마나 하냐? 라고 내가 물어봤었거든요. 그 친구도 상장사 임원이고요. 꽤 잘 나가는 상장사 임원인데 그 회사 매출 1,000억밖에 안 나옵니다. 나름 나한테 잘난 체하던 그 친구가 1,000억 매출 갖고 2.2조 원을 상대하기는 되게 버거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 아무 말 못하고 좋은 회사네 라고 하고 쉽게 표현해서 깨갱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정말 괜찮겠구나. 내 애터미라는 회사를 등에 입고 이 일을 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그 확신? 이런 게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성격상 뭔가를 결정하고 결단을 내리면 그냥 좀 밀고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뒤도 안 돌아보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애터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스폰서분들을 만나봤고요. 모든 세미나 다 참가해봤고요. 모든 사업 설명 다 참가해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느낀 게 과연 애터미가 어떻게 2.2조 매출을 올릴 수가에 대한 저는 아직도 그 당시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소비자는 몰려온다. 이거는요 사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많은 분들 생각할 때 별거 아닌 문장일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 문장 하나가 저를 되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제 의구심을 한 방에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된다, 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은, 전에 하던 사업,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전에 하던 사업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도 벌어봤고요.
뭐 쉽게 얘기해서 저한테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단,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에 무너졌을 경우에 그 데미지가 너무 커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소득을 저는 구축하고자 애템에 들어왔고요. 뭐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리더스크럽, 크라운크럽 사실 저한테는 큰 동기부여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상의 많은 돈도 벌어봤고 갖고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런 것보다는 아주 단순한 절대품질 절대가격으로 얘기하는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소비자는 몰려온다. 이 하나가 박한길 회장님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는 어찌 보면 이 문장 하나가 박한길 회장님이라는 사람이 좀 더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좀 더 위대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좋은 회사가 애텀이었고요. 누구와가 비교할 수 없는 회사가 애텀이었고요. 이 애텀 속에서 시스템 소득을 만든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4개월밖에 안 된 새내기고 좀 건방져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 자신의 결심이고 결단이기 때문에 여기 많은 스폰서분들 계시잖아요. 응원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아마 더 잘할 겁니다. 제 성향상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는 줌으로 들어와 있지만 외부에서 만나게 되면 아 정문성 사장님이십니까? 정문성입니까? 얘기하고 인사해 주시면 저도 반갑게 하고 그렇게 하면 더 잘하는 사람이 저니까 그것도 4개월 만이라는 표현 모르지만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하면서도 많은 고민을 했고요. 세일즈 마스터라는 길은 사실은 안 가본 길이고 직급이라는 길은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두려운 길이었고요. 조금은 뭐랄까 부담스러운 길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탑의 많은 스폰서분들의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고 격려를 받고 또 저 파트너들의 어떤 배려 이런 부분을 받다 보니 나름대로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렵게 했더라도 어쨌든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도전이란 단어 자체가 달성을 하게 되면 성취라는 단어로 바뀌는 거잖아요. 성취감을 조금은 느꼈고요. 지금은 뉴 세일즈 마스터지만 앞으로 다이노스타 스타마스터, 사르운도즈마스터 등 기타 등등의 승급 단계를 차곡차곡 밟아 올라가서 어느 순간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같은 좀 고위 직급자로서 또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저도 만들어 볼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애터미 정말 좋은 회사라는 생각 같이 하시고요. 애터미에서는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고민은 사실 의미가 자체가 없고요. 여기 들어온 이상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노력하고 고민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뉴 세일즈 마스터 정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문성 뉴 세일즈 마스터님 기업 분석가답게 애터미를 분석하고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렇게 시작하시는 정문성 뉴 세일즈 마스터님께서는요, 올해 연말에 샤론노즈까지 가실 것 같습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스피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승급 도전 스피치 수원 메인탑 센터 우리 김혜림 뉴 세일즈 마스터님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라이트. 안녕하세요. 수원 메인탑 소속 뉴 세일즈 마스터 김혜림입니다. 저는 정직 피아니스트이고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공부와 활동을 마치고 4개월 전에 귀국하고 2개월 동안 휴직을 취하다가 2월 달에 석세스 세미나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애터미의 큰 비중을 보았고 첫 번째로 글로벌로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여행과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점과 두 번째로 요즘 챗GPT와 좋은 AI 기술이 발전되면서 일자리를 점점 잃어가는 기사를 보았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안 가지고 있으면 미래에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확신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개월 동안 세미나와 각 센터 강의를 들으며 저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공부하고 4월 상반기에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모아둔 돈도 없었고 유학을 다녀와서 한국에 아는 지인들이 정말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도전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전 첫날 저는 저의 고향인 강릉 시골로 갔습니다. 거기서 빨리 해야 된다는 급한 마음에 저의 옆집 문 앞에 서서 어떻게 말할지 계획을 하고 덜덜 떨면서 들어갔는데 결과는 당연하게 주민분이 그냥 바쁘다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할머니께 찾아갔고 할머니의 좋은 대로 노인회관으로 밥값을 한 박스를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사실 할머니와 저희 가족들은 동네에서 물건이 잘 팔리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저는 차가 없어 싱싱이를 타고 일주일 동안 해단에 빠지지 않고 매일 가서 제품 설명은 해드렸고 어르신분들이 앱솔루트, 유산균, 소금김치 등 약 200만 PV 정도 되는 물건을 사가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나 같은 사람도 이게 가능하고 정말 제품에 날개가 달렸다는 말이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번 도전을 통해서 저의 목표인 노트 판매사에 한 걸음 다가갔고 정말 도전하기 전에 몰랐던 제품의 경쟁력에 대해 놀랐습니다. 저의 다음 목표는 7월에 팀장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도전하여 6개월 안에 노트 판매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도전을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신 스폰서님들과 파트너 사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스트리아에서 유학까지 갔다 오신 우리 뉴 세일즈 마스터 김혜림 사장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열정이 다음 직급으로 가기 위해서 더욱더 큰 초석이 될 겁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원 메인탑 센터의 박광인 반짝반짝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이시죠? 스피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원 메인탑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박광림입니다. 네, 이번 상반기에 도전을 잘 마쳤습니다. 네, 저는 수원 메인탑에서 이제 한참을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이제 애터미 사업을 겸직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저희 이제 우리 스폰서님은 한성현 총장님이시고 또 노조영 본부장님, 임진우 국장님, 이광희 팀장님, 유광남 예, 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스폰서님을 비롯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의 전직은 3B 직종인 봉제 제조 회사에서 그야말로 밑바닥부터 이제 시작해서 하청업까지 수십 년 걸쳐서 수많은 옷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안에는 제가 여러 번 바깥 일을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계속 이렇게 실패를 해서 다시 옷을 만드는 일에 다시 종사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애들도 다 보내고 또 이제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것이 진짜 천직이구나. 이제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옷을 만드는 일에만 집중하고 내 노후를 보내야겠다는 이제 생각으로 이제 일을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더 했습니다. 그야말로 새벽부터 나와서 진짜 밤 막차를 타고 갈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 도중에 이제 애터미를 접했고 또 만났습니다. 또 우리 스폰서님께서 이 일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애터미와 병행을 해서 한 3년을 해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제 애터미를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겸직을 이제 했습니다. 해온 결과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일이 익숙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참 지지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참고 또 우리 스폰서님들의 그 우호와 격려 속에 이끌어온 결과 이제 저희 좌측 파트너, 이제 훌륭한 파트너 사장님이 나오셨고, 또 이번에 이제 작년에서부터 호주의 줌 미팅을 적극 권유를 하셨습니다. 스폰서님께서, 호주에서 꼭 이게 나와야 된다고 해서 이제 한 1년 전부터 스폰서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제 후원을 해주고 줌 미팅을 이끌어 주신 덕분에 호주에서 박광인 이제 사장님께서
그야말로 마음도 열고 이제 생각을 바꾸고 또 거꾸로 호주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동생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다시 마음을 바꾸게끔 해서 줌 미팅으로 이제 참석을 하게끔 하시고 노재용 본부장님께서 다시 미팅을 잡고 이제 제 동생인 이제 파트너 사장님을 마음을 열고 이번에는 같이 세일즈 마스터에 이제 도전을 해서 지금 4월 상반기에 이제 예, 마스터에 다이아몬드 마스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진짜 이제 반갑고 즐거운 일이 지금에서부터는 가족들하고 이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에 지금 저는 굉장히 다시금 설레고 진짜 좋습니다. 그냥 마냥 좋습니다. 해서 요새 인사는 뭐 좋은 일 있어 라고 하는 인사를 진짜 많이 받습니다. 진짜 애터미를 만나서 이제 앞으로는 좋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들고 따는 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욱 이제 열심히 하고 다시 세일즈 마스터로 돌아가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열심히 이제 애터미 일을 다시 매진해 보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모든 스폰서님들 저를 후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스폰서님 사장님께 진짜 진심 감사드리고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고맙다는 예,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상으로 이제 오늘 모두 이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같이 화이팅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박광윤 사장님의 비전 스피치였습니다. 모든 스피치 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리더 메시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타워 센터의 수장이시기도 하고요. 비전과 동기에 앞장서시는 저희 서울타워 센터의 리더십니다. 우리 이준석 총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리더마스터 이준석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이런 환경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한테 특히 통역하시고 그리고 멀리서도 이렇게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신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 분당 탑에 메인 리더분들이 있어서 저희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제 기초는 어느 정도 다져졌고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나가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부터가 이제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강영은 사장님 그냥 죽으셨고요. 정은하 사장님 건축소장님이시고 강인하 사장님 외국에서 오셨고 그리고 정문성 사장님 분석가셨고요. 김혜련 사장님 피아니스트고 박광임 사장님 봉제업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열거하신 게 정말 각양각색의 직업들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거든요. 저도 제 개인적인 소개 잠깐 드리면은 전 자동차 연구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오래 있다가 밖에 나와서 학원을 하고 있을 때 저희 대학 선배께서 와서 이걸 해보지 않겠냐고 저한테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누구나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걸 하고 싶지 새로운 거에 대해서 되게 잘 거부감을 일단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템과 싫고 졸코보다도 뭔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대부분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죠. 내가 과연 20년, 30년, 15년 정도를 이렇게 해왔는데 과연 이 일을 계속해도 앞으로 나한테 뭔가 바뀌어질까? 그냥 그런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쯤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뭔가 내가 다른 결과를 원하면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희 선배님께서 얘기했던 거를 저희 선배신 박영찬 총장님이십니다. 네. 선배가 얘기했던 거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걸 그러니까 쳐다보죠. 몇 번 강의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여기 많은 여성 사업가들도 많지만 남성 사업가들도 많거든요. 그럼 제가 누군가한테 난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전 사업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강의에 들어오기 전에 도대체 사업이라고 어떤 의미인지를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 내가 사업을 한다는데 정말 사업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근데 사업이라고 하면 딱 그렇게 나옵니다.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일이다. 그리고
남다른 마인드와 그에 근거한 실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게 사업이라는 의미를 남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단순 소비자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마는 뭔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셨으면은 이걸 내가 정말 애터미 사업을 아니면 내 자영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기인해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저는 그런 근거에서 제가 출발을 했거든요. 우리 이 사업을 보는 게 이제 또 하나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봅니다. 과연 제가 많은 사업증이 있는데 이 애터미를 통한 사업하고 다른 사업하고 특징이 뭘까 차이가 그럼 내가 어디에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저희 여기 관심 가지고 온 게 이거는 노동소득에서 시스템 소득으로 간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럼 이게 노동소득의 시스템으로 간다는 게 시스템을 뭔가 구축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논리가 3 내지 5년 정도면 이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내가 20년, 30년을 해왔는데 잘 안 되는 게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승수효과도 얘기를 해요. 레버리지 효과도 얘기하고 아 그러면 이게 3년 정도, 5년 정도 구축하고 나면 5년 이후에는 결과가 나오겠구나. 제가 이제 6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3 내지 5년 동안 투자한 게 이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와서 또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다른 사업하고 틀리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재능도 크게 중요치 않다. 능력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아 그럼 도대체 뭐가 필요하지? 여기 하여튼 시간과 노력은 필요하다고 해요. 시간과 노력을 집중해서 투자해야 되는구나. 이 사업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생각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많은 여기 그 몇 분의 직업들도 얘기했고 우리 선배 사업자들도 얘기했거든요. 저희 선배 사업자들은 정말 어렵게 해서 여기까지 이 사업을 일궈놓은 겁니다. 우리 초계진 민폐를 대신 분들은 그 쉽지 않은 일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의 개국공신들도 있잖아요. 그분들 목숨을 걸고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 개국공신에 실패하면은 일 가지고 정말 몰살당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국공신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고 그 대대에 이렇게 뭔가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애터미 초기의 멤버들도 이 승산도 없는 게임이지만 정말 여기까지 일궈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분들의 뭐 격려라든 그런 걸 떠나서 저희가 존경심을 갖는 이유가 그렇게 그분들이 일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보는 게 그래요. 저도 지금까지 쭉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그럼 이 사업의 목적을 보는 거거든요. 돈이 목적이냐. 근데 돈은 필요해요, 저희가.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 계신 분들 주변에 가장 정말 사랑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 사업을 택한 거거든요. 그럼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 특징이다. 제가 아까 몇 가지를 얘기한 거거든요. 아, 이게 시스템 소득이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고 승수효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큰 사업이고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또 하나는 나름대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이 사업은 많은 사람이 애터미를 한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작은 사업처럼 해요. 소비자 몇 명 관리해갖고 한 달에 6만 원 벌고 10만 원 벌고 50만 원 버는 사람들. 그 잘못된 건 아니죠. 생각하는 크기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여기 와서 그런 걸 얘기해요. 난 정말 연금성 소득이 필요해서 온다고. 200이고 300이고 오토 판매사 정도 되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이거 큰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와요. 이게 각각 생각의 크기거든요. 이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은 작은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연금소득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걸 정말 커다랗게 국제적인 유통조직을 만들어서 대대손손 넘어가는 큰 사업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생각을 크게 하고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은 여기 와서 전 세계를 무대로 이걸 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비춰보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 하지만 가능해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애터미가 한국에서 전 세계로 나간다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이라는 위상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제조 능력, 국가 경쟁력, 그리고 문화적 능력, 이게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포함해서 큰 사업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이 얘기해요. 리더십도 필요할 거고, 인간관계식도 필요할 거고. 거기에 기본적인 아이템은 당연히 정말 필요한 거고요. 하지만 이 사업에 다시 들어가 보죠.
정말 이게 경쟁력이 문제, 템에 대해서. 이건 유통업으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정사장님이나 조금 전에 스피치 했던 분들이 얘기했듯이 유통업의 본질은 품질하고 가격 경쟁력이거든요. 근데 이문 애터미는 10년 동안에 이미 소비자들로부터 검증을 해왔어요. 충분한 검증이 된 겁니다. 아이템 자체. 유통업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성도 누구나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가는 건 이미 검증이 됐어요. 10년 만에. 정말 많은 선물들 여기서 해왔거든요. 그럼 제품 경쟁력,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사업성도 경쟁력이 있어. 사업적인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전 세계로 나가는 사업이다. 그리고 요즘에 이게 줌으로 봤잖아요. 오늘이 2023년 4월입니다. 그럼 이게 가능했던 게 온라인 시대에 들어와서 어떤 택배라든가 딜리버리 문제, 그 다음에 이게 소통의 문제, 그리고 이거 국가 간의 동시 통역 문제, 이게 모든 게 다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게 과거가 아니고 현재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영역 자체가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되네, 이건 사업은. 사업성으로 보는 거거든요. 뭐 다단계의 네트워크 마케팅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일단 본질적으로 사업성을 보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인프라라든가 기본적인 아이템이라든가 모든 게 다 구축이 되고 검증이 됐잖아요. 이건 무조건 되는 거다. 그럼 이제 거기에 출발하는 게 내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마인드가 어떤지, 내가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근데 수많은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데 어떤 분은 성공하고 어떤 분은 안 되지?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사전적 의미를 얘기했지, 사업은 남다른 마인드와 실천력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 그렇게 해보시자고요. 이제 코로나 환경이 오면서 많이 좀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가. 코로나 이전에 하고 코로나 이후하고 이게 환경들이 많이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메리트가 있는 게 아이템 자체가 되게 독특해요. 뷰티하고 헬스가 메인 코어 아이템이거든요. 그럼 경제력이 좋아져서 먹고 살기가 좋아지면 헬스하고 뷰티에 관심을 가져요. 그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뭔가 더 세컨 잡을 찾아. 이건 우리 바둑에서 꽃놀이 패라 그래. 무조건 되는 거예요. 경제력 영향도 안 받는 거예요. 경제가 잘 돼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고, 경기가 어려워도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에서 보면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이건 되겠네. 그럼 내가 정말로 출발상에서 사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제 본인 마인드가 문제거든. 이 사업이 좋은 게 아까 우리 누가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정 사장님이 얘기하셨나? 다른 거는 사업을 하다 한번 넘어지면 엄청난 데미지를 받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좋은 거는 어제까지 설령 이 사업을 해왔는데 잘 안 됐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크게. 크게 데미지 없을 겁니다. 오늘부터 다시 출발하면 돼요. 어느 시점에서 작정하고 하면 됩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의 사업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에 애터미는 무조건 성장될 겁니다. 경쟁력을 다 가졌어요. 조금 전에 열거한 것처럼. 그런 문제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 사업자로 하는지. 여기서 우리 본사에서는 우리 시스템이라고 맨날 얘기를 해요. 시스템적인 사고라고. 이 사업은 저는 딱 네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뭐 성공의 8단계도 있고 에코어도 있는데 근간은 일단 소비자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자가 소비가 돼야 되고 내가 소비자 관리를 일정해야 되고 당연히. 그게 기본 베이스를 가져가는 겁니다. 균형이 맞아야 돼요. 내가 소비자 관리하고 내가 자가 소비하는 것도 일정 부분 당연히 그 충실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후원하고 나 동업자를 계속 찾아야 돼요. 동업 파트너들을. 그게 두 번째, 리크루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반드시 후원도 해야 되고 동업자도 반드시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와 같이 내가 동업자를 찾았잖아요. 나처럼 소비자 관리도 하고 사업적인 마인드도 갖고 누군가한테 다른 사람 얘기해줄 수 있게 이게 약간의 가르치고 교육 훈련이 필요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 사업을 해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로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3년 내지 5년 걸린다 그랬잖아요, 최소. 그럼 늘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심리적으로.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를 동기부여 시키려면 제가 항상 동기부여가 돼 있어야 돼. 제가 동기부여 되지 않으면 누구도 이거 가이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업 입장에서. 근데 여기는 각각의 사람들이 다 오너십니다. 자기 사업에 오너세요.
근데 누군가 파트너를 찾아가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항상 동기부여가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이런데 동기부여 시키는 방법이 이런데 참여하는 거거든요. 혼자는 어려우니까 누가 얘기하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길게 가려면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 유명한 저술가 짐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하고 동기부여 갑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가족을 제외하고 늘 만나는, 자주 만나는 다섯 명의 평균이 나다. 그건 정신적인 것 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것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어떤 공간적인 제약이라든가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런 게 자주 접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장소에 와서, 아니면 책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여기 정말 뛰어난 리더들이 많습니다. 분당탑에. 그런 분들하고 자주 만나면서 내가 자주 만나는 다섯 분의 평균을 날 끌어올리는 거거든. 그 일이, 그 일은 이 일인 것 같아요. 내가 혼자는 어렵지만은 조금 전에 제가 열거한 게 이 사업의 사업적인 특징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될 이유가 정리가 되면 중요한 건 마지막에. 이제는 그런 것도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장점도 있고 특징도 있고. 그럼 내 입장에서 내가 정말 이걸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죠. 정말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는지. 그것은 첫 번째는 되돌아보는 거예요. 저도 항상.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첫 번째 이유는 저는 항상 저렇게 외칩니다. 저한테. 나는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반드시 임페리얼 마사가 될 것이다. 제 이유가 분명한 거거든요. 제가 로얄 마사가 목표가 아니고 임페리얼 마사가 목표가 아니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베푼 것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그래요. 이준성, 나는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반드시 임페리얼 마사가 되고 10억을 벌고 뭔가를 하겠다. 그게 저한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출발합니다. 출발하다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이제 초보자도 있고 막 입문자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하나 그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건데, 우리 저기 이대구 임페리얼님이나 아니면 저기 노정구 단장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처음이다, 여기서 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다 에이전트부터 출발했어요. 다. 누구나 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누구나 다 처음부터 에이전트 출발했고, 그리고 세일즈 마사를 갔다가,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마사 갔다가, 샤넬 마사 누구나가 다 갔거든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자신감을 가지라는 게, 누구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다 초보자였고, 누구나가 다 전문자, 전문 가기 전에 입문자였거든요. 그래서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그랬어요. 남들을 부러워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니까. 제가 화면을 하나 잠깐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사업을 지금까지는 직장인하고 여러 가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생각이 하나 차이가 전혀 다르다는 게,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가 다, 모두가 다 임페리얼 되고 로얄 되고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서 출발하냐?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제가 공유해서 하나 잠깐 하나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걸 보신 게 있을 거예요. 출발상에서 나는 내 사업을 하는데 이게 내가 사장인가 직원인가, 난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노예인가. 여기 보는 그림을 제가 가끔 보여드려요. 제 그룹들한테. 아마 이 그림을 보면 딱 보면은 오리나 닭으로 보이실 거예요. 오리나 닭으로 보이죠. 하지만 지금부터 오리나 닭을 보지 토끼를 한번 보십시오. 토끼를. 아마 토끼가 보일 거예요. 생각이 하나 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정말 직원으로 살아왔다면은 똑같은 관점의 하나 차이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사장입니다. 이 사업의. 이 사업의 주인공이고요. 제가 아까 스웨덴에 말씀드리는 누구나 나 삼성도 처음에는 반도체 사업의 삼성도 처음엔 대구에서
특수 제조업을 시작을 했어요. 별표 3개 갖고. 삼성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이란 게 전 세계를 호령하는 반도체 기업이 됐거든요. 현대자동차도 전 세계 자동차 매개 3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현대도 처음인 경일상회라는 쌀가게에서 출발했어요. 여기서 여기 계신 분도 에이전트 출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의 100세까지는 LG도 처음에는 포목전부터 출발했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존도 처음에는 정말 허접한 벽 창고에서 시작을 했어요. 애플도 저 차고에서 시작했습니다. 스타벅스도 처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애터미도 처음에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아주 허접한. 다 누구나 처음 이렇게 다 시작을 했어요. 자신감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역시 지금 출발이고요. 그분들이 했으면 우리도 가능합니다. 그게 에이저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판매사부터 출발하고 오늘부터 출발입니다. 어제까지 어떻게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오늘부터 누구나 다 처음엔 가능성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하겠다고 마음 먹는 거거든요. 저도 오늘 많은 분들의 스피치를 들으면서 제가 처음에 5년 전에, 6년 전에 시작했을 때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을까? 저도 오늘부터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오늘부터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해보자. 저도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사 애터미 정말 많은 걸 잘 만들어놨어요. 고세일즈만 사고 이런 시스템적인 거를. 근데 저희는 회사 애터미 직원도 아니고 애터미하고 동업자잖아요. 애터미 정말 잘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혼자는 아니니까 본인 스스로뿐만 아니고 본인 파트너들하고 어떻게 호흡을 맞춰갈 건지. 그리고 저도 항상 이사업을 볼 때마다 저도 진지해져요. 제 삶에 대해서. 제가 이 마음을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많은 갈등도 있고 고민도 했거든요. 야, 이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참 많이 고민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다는 거 우리 많은 얘기 들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미 검증이 됐고요. 저희 아까 세일즈마다 또 이번에도 또 많은 직급자들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저도 지금도 제 애터미 사업 말고 다른 자영업을 저희 집사람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코로나 이전 상태는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외적 환경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항상 긍정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 오늘 이렇게 앞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 해주셔서 저도 감명 깊게 받았고요. 저도 긴 얘기보다도 제가 그냥 여기 계신 분들한테 메시지 전달하고 싶은 게 오늘부터 다시 한번 출발한 마음으로 누구나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출발해서 3년 후, 5년 후에 제가 또 누군가한테 이런 얘기를 했듯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누군가한테 다른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항상 동기부여하고 내가 동기부여받고 그렇게 항상 같은 동업자, 파트너 입장에서 꼭 성공하는 모든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이 그 출발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준석 총장님의 리더 메시지이셨는데요. 본질적인 사업은 이미 검증이 되어 있다고, 그리고 나는 사장인지 직원인지, 그리고 마인드셋 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장님들, 애터미 사업은 각자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고요. 어떤 스폰서님과 어떻게 호흡을 맞추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장 마인드를 가지시고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탑 글로벌 미팅을 마치고요. 수고해 주신 우리 소개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스피치해 주신 사장님들, 함께 하신 모든 탑사나 사장님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사원을 외치면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문소고 해제하시고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첫 마음으로 사원 외쳐보도록 외쳐보자. 하겠습니다. 아, 운동할 때 운동하는 건 마치 뭐가 어저께 때문에. 네, 모두 사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사원 시작.